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네. 예, 신생 아이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우, 뮤즐리 완전히 매도가 5,000원. 와, 사이즈가 끝내줍니다. 봅시다. 짤짤 묵었어요. 묵었고, 이제, 입장이 완전 두툼하니 걸었습니다. 예. 아유. 아유, 멋집니다요. 예, 뮤즐리 아시죠? 색감이 어떻게 되는지. 예, 이제, 요 짤짤 묵은 아이들이 더 이제 물이 숑숑 들면 환상입니다. 5,000원입니다. 요거는요, 호베이금이에요. 오, 호베이금이 너무 싸게 나왔어요. 호베이금 5,000원입니다. 제가 오늘 5,000원에 대충 뭐 어디 이래저래 맞춰보려고요. 예. 핑크핑크 여리여리 너무 이뻐요. 요것도 묵어서 왔어요. 예, 묵어서 왔으니까 요거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어메 이쁜 거예요. 어메 이쁜 거. 예, 전라도 사람 같지 않아요? 예, 호베이금 5,000원입니다. 예, 군생입니다. 예, 계속 왼손은 하엽대는데 손이 저절로 가네요. 손이. 예, 꽃대를 예, 떼든지 하엽을 떼든지 호베이금 5,000원입니다. 네, 멜리오다스 5,000원입니다. 아우, 멜리오다스 이렇게 환엽스럽고 예, 얼굴 크게 나오나요? 야우. 예. 색감도 까망이로 예, 잘잘잘잘 흐르는 예, 멜리오다스. 네, 5,000원입니다. 멜리오다스 진짜 이쁘잖아요. 예, 짱입니다요. 예. 잘 데리고 온것 같아요. 왜냐, 제가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이게 꽃대가 완전 이렇게 바짝 말라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뽑아주나요?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렇게 바짝 말라야지 잘 빠집니다. 아직 이렇게 새파라면, 아직 안 빠집니다. 부러집니다. 예, 그러면 입장과 입장 사이에, 그 사이에 끼어져 있기 때문에, 예, 드리뿔 수가 있습니다. 골드 젤리입니다. 골드 젤리. 골드 젤리. 이렇게 착하고 예뻐졌어요. 저희 집에 군생 큰 언니들, 비싼 언니들이 있는데, 하기에 그것도 다 군생이니까, 한 1두, 2두 이렇게 계산해 보면, 크게 비싼 건 아닌 것 같네. 그죠? 어쨌든, 골드 젤리 5,000원입니다. 요렇게 해서 젤리를 한번 키워보시면 좋겠죠? 네. 왼손은 계속 옆에 아이, 예, 꽃대. 떼주고 있습니다. 골드 젤리 5,000원입니다. 누구를 꽃대를 빼주느냐? 우와, 글램핑크예요. 사이즈 너무 좋고요. 예, 진짜 이뻐요. 예, 와, 저 이렇게 크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아, 1년 전에 왔던 아이는 이렇게 됩니다. 예, 1년 전에 왔던 아이는 이렇게 이쁘고 가격도 비쌌던데, 예, 이렇게 색깔이 예, 짙으십니다. 글램핑크. 5,000원입니다. 저 물든 아이는 가격이 달라요. 예, 그냥 정리하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 글램핑크 5,000원. 오늘 다 5,000원 통일. 네, 바실리사. 어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 언니는 와서, 저기, 뭐야, 어떡하냐. 예, 괜히 까불다가, 예. 아이고야, 이렇게 하엽 뛰다가 잘못 뛰면, 예, 애까지 떨어져 나갑니다. 이건 따로 심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꽃이가 되어있었던 아이구나. 아, 이 꽃이 거기서 이 꽃이 되었구나. 예, 바실리사 5,000원입니다. 어제 아이 한번 보셨으면, 그 묵둥이 아이, 예, 반듯하게, 요 아이도 묵어서 반듯하게, 예, 애기들도 많이 데리고 있고요. 예, 분위기 좋습니다. 바실리사. 대가족. 예, 핵가족도 아니고 핵개인 시대의 이 대가족, 예, 좋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바실리사 5,000원입니다. 어우, 색감 보세요. 어우, 영롱하죠? 자, 서울행 금이 왔습니다. 서울행 금도 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예, 이것도, 이거 다 뽑아줘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하면 뽑히죠? 요렇게 마른 아이라야 됩니다. 서울행 금, 모양새도 좋고요. 예, 아이들이, 예,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게 생겼습니다. 예. 요, 나중에 빨갛게 되면요. 환상입니다. 줄이 줄이, 요렇게 막 나와 있죠. 예. 서울행 금, 5,000원입니다. 예. 오늘 막, 5,000원에 하나하나하나씩 다 고르시면 좋겠죠. 오, 폴라리 하트. 제가 요, 이 폴라리 하트가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요 폴라리 하트는, 아우, 짱짱하게 생겼어요.
예, 입장도 색감도 그렇고, 여기 지금 다 분지해갖고, 자구들이 요 중간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예, 바람직한 모습. 폴라리 아트. 네. 아우, 이뻐요, 이뻐요. 예. 장난 아닙니다요. 폴라리 아트. 그래서 요잘 데리고 왔습니다. 요새는. 예전같이 미인 종류보다는 요렇게 나온 아이들을 더 이제 선호하죠. 신상들. 네, 줍스처라 큰아이, 나는 요새 큰아이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더라 하시는 분들은 요 줍스처라를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7.5분 사각포트에 차고 넘칩니다. 예, 줍스처라 5,000원입니다. 제가 어제 보고, 짱짱 무거웠는데, 예, 사이즈도 좋고 가격은 대박 더 이쁘고, 예. 이렇게 가격도 대박 이쁘고 사이즈도 이쁜 아이 너를 칭찬한다 해서 주업소처럼 데리고 왔지요. 예.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예. 주업소처럼 여기서 더 빨개지면 이제, 식재 딱 해놓으면 너무 이쁩니다. 주업소처럼, 예. 불자동차 아저씨 오셔야 돼요. 네. 얘는 누구냐? 러브레터입니다. 예, 러브레터 정말 이쁘죠? 예, 색감도 정말 빨갛게, 예, 주홍빛 감도는 그 아이로, 예, 해서, 예, 다복하니 아이들 잘 있습니다. 네, 러브레터 5,000원입니다. 5,000원 되겠습니다. 군생입니다. 예, 나르시스입니다. 나르시스. 나르시스, 요, 지금 작은 포트에 있어도요, 애가 짱짱하니, 단단하니, 예, 쫀쫀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핑크핑크 물리기 시작했어요. 예,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물이 참 신기하게 드네요. 예, 해서, 예, 나르시스 5,000원입니다. 예, 너무 이뻐요. 예, 짱짱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짱짱하고 이쁜 아이들 5,000원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쿠페리 금임이에요. 하월시아과인데, 진짜 특이하게 생겼죠. 색깔이. 너무너무 이뻐요. 요, 보시면. 네. 아우, 이쁘죠. 예, 그리고 군생들. 이거 뭐, 집에서 한번 번식해보세요. 예, 집에서 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대가 있는데 뽑아서 가야 될것 같아요. 꽃대, 예, 필요하시면 넣어달라면, 예, 넣어서 가겠습니다. 쿠페리금 5,000원입니다. 하와이시아 한번 키워보세요. 햇빛 많이 안 봐도 되는 아이들 좋지 않습니까? 네, 파스텔입니다. 파스텔 짱짱 묵어서 빨개지고 있는 중이죠. 예, 5,000원입니다. 네, 목대가 있을 겁니다. 예, 목대가. 아, 있습니다. 뭐, 먹대 있습니다. 먹대 있습니다. 예, 어우, 건강합니다. 예, 이렇게, 예, 얼굴 조금, 예, 애보다 작아도, 요또 짱짱 묵은 아이도 있고요. 예, 먹대 멋집니다. 파스텔 군생 5,000원입니다. 로제도 5,000원입니다. 예. 엄청 이쁘지는 로제, 예, 뭐, 말해 뭐입니다. 로제 언니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오, 로제 5,000원입니다. 네, 언니들은 이렇게 이뻐집니다. 요 스타일로 됩니다. 요 스타일. 언니는 2만원짜리 15,000원 갑니다. 예, 언니도 5,000원. 그런데 15,000원. 예, 로제 언니. 로제 언니는 15,000원에 갈게요. 네. 홍키 8,000원짜리 5,000원 갑니다. 홍키 5,000원 갑니다. 홍키도 보라, 예, 찐보라, 예, 예, 까망이로 가십니다. 홍키 5,000원입니다. 예, 갑시다. 홍키도 5,000원에 갑니다. 예, 진짜 이뻐지는 아이예요. 예, 커졌다가 지금 잠시 또 멈춤하고 있네. 이런 아이들이 단단하게 큽니다. 네, 샴페인, 웃둥이 샴페인입니다. 5,000원 갑니다. 예, 동글동글하게 잘, 예. 확실히 크니까요. 길쭉한 아이들이 동글동글하게 납작하니 그렇게 되네요. 그죠? 예, 샴페인 5,000원입니다. 예, 사과처럼 싱그럽게 빨갛게 되는 아이입니다. 네. 첼로 5,000원입니다. 아우, 첼로도 진짜 반듯하게 잘 키웠죠? 네. 첼로 5,000원 되겠습니다. 오,
정하고 예, 잘 키우며 이런 멋진 모습을 자아냅니다. 네, 모르타 6,000원인데 5,000원 가겠습니다. 두화 있는데 얘도 묵었어요. 예, 모르타 5,000원 갑니다. 모르타. 네. 이쁘고 멋진 아이입니다. 네, 라우톱입니다. 6,000원인데 5,000원 갑니다. 라우톱도 5,000원 갑니다. 원래 1두였어요. 예, 몇 년이 되니까 군생이 됐어요. 분질을 하더니 군생이 이렇게 완연하게 완전 군생이 됐어요. 라우톱 5,000원입니다. 네, 대박이죠. 레드와인 5,000원 갑니다. 얘는요, 옛날에 와서 짱짱 묵은 아이예요. 예, 새파라둥둥하지. 마, 얘는, 예, 유전자로는, 예, 정말 단단한 아이입니다. 예, 묵어서, 이제, 분갈이를 싹 해갖고, 밖에 내놓으면 물도 잘 들고, 예, 건강하게 잘 클 겁니다. 네, 레드와인, 5,000원입니다. 미리네, 5,000원입니다. 오, 아시죠? 미리네, 예, 미리네, 5,000원입니다. 예, 좀 작네요. 작은 건 가지 맙시다. 예, 큰 아이, 요거 지금, 예, 자각 막고 떨어져가지고, 예, 맞죠? 예, 미리네, 5,000원 갑니다. 샤인 만다라, 요거 지금 분갈해가지고, 딱 식재해서 옮겨놨어요. 예, 이제 밖에 나가면, 햇빛 쫑쫑 맞으면 끝내줍니다. 아이, 얼굴이, 예, 예, 좀 막 크고 있죠? 예, 멋집니다. 샤인 만다라, 5,000원입니다. 네, 백야 5,000원입니다. 와우, 쫀쫀하게. 야, 이 색감이. 예, 끝내줍니다. 예. 이제 짧아지고, 동글동글해졌죠? 네. 아우, 끝내줍니다. 백야 5,000원입니다. 어우, 멋진데요? 네, 마르셸입니다. 와, 예. 소보, 수다 많이 있죠? 예. 제가 키웠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마르셸 5,000원입니다. 예, 오늘은 다 예, 경상도 말로 마카 5,000원입니다. 요 하엽들 요로 잘 빠집니다. 예. 마른 것만 빼면서 쏙쏙 빠지니까요. 예, 마르셸도 색감이 우와, 아니 얼마나 이쁘게요. 예, 핑크핑크로 이쁘게 물이 듭니다. 한바닥 있습니다. 이쁜 아이 가겠습니다. 마르셸 5,000원입니다. 네, 폴리스카이도 5,000원입니다. 폴리스카이도 제가 와서 쫑쫑 묵히고 있는데요. 예, 이쁘니까 하나, 한두 사람 데려가고 또 계속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예, 쫑쫑 묵은 아이, 폴리스카이 5,000원입니다. 네, 사각꽃 5,000원입니다. 예, 이 큰, 예, 아이는, 예, 얼굴이 커서 2두고, 예, 또 그 조금 큰 아이는 4두고, 예, 와, 계속 이쁘게 올라온다, 그죠? 그러면서 가장자리는 또 빨개지고, 어머, 이뻐라. 예, 이쁩니다. 사각꽃 5,000원입니다. 어머, 색감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요거 보세요. 퍼플 샴페인. 야, 제가요, 사실 퍼플 샴페인이 왜 이쁘지? 그랬거든요. 얘를 데려와서 키워보고, 예, 아, 그래서 이 퍼플 샴페인을 그렇게, 좋아하구나 했어요. 예, 키우면 키울수록, 이야, 진짜 색감이 너무 이쁘고, 너무 좋습니다. 요거, 예, 5,000원입니다. 예, 오늘은 5,000원 특집입니다. 이야, 끝내줍니다. 5,000원 특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문스톤입니다. 문스톤. 예. 와, 저희 집에 와서 오래오래 묵었습니다. 짱짱 묵혔습니다. 그 시프르 둥둥한 그 색깔을 다 빼고, 예. 시간이 꽤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예, 제가 열심히, 예, 빼고, 또 다지고, 빼고, 다지고 해서, 요렇게 됐습니다. 이제 물 좀 됩니다. 사실, 이렇게 큰 아이 안에 묵둥이 언니들은 이 배 이상의 가격을 하거든요. 배 이상의 가격을 하는데, 오늘 5,000원 특집이니까, 요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스톤 5,000원입니다. 아모르. 아모르 색감은 뭐 말해 뭐해지요. 예, 아모르 5,000원입니다. 아무래도 이 외도 하나가 8,000원씩 이렇게 했었는데 예 많이 착해졌죠. 데리고 와서 제가 키웠어요. 어린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도 사이즈는 이 정도 컸는데 이 아이도 그 파란색 예 초록초록한 물 다 빼고 또 예 큰 아이들 또
작게 해서 다졌다가 다졌어 다시 이렇게 키운 아이입니다. 그러면 훨씬 건강합니다. 넓은데 식대 되면은 화려하게 변신할 겁니다. 암호로 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이쁜 아이들 조금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예. 명문창들도 많고요. 예,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물이 들어가고 성장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죠. 예. 저도 오늘 멋지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요. 저녁에 만나요. 뿅.